안녕하세요. 제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도표를 잠깐 그렸는데요.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는 자본주의 대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맨첫 번째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물질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사람들, 정신적인 사람들, 그래서 비물질주의, 뭐 슬로우 라이프를 산다든지, 뭐 불교적인 삶을 산다든지, 뭐 그런 식의 비물질주의가 있고요, 물질주의가 있고, 그리고 뭐 개인주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집단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할 때는 뭐 영어로는 individual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그 주의, 무슨 생각으로 갈 때는 정치적으로는 리베리테리안이라고 그럽니다. 아, 이에 비해서 그 집단적인 어떤 진보 정치 성향, 이런 건 리버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리버럴하고 리베리테리안은 달라요. 그래서 보통 무슨 사회 전체를 위한 진보 쪽으로 가자, 이런 사람들은 리버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앙에서 어떤 통제를 해가면서 정책을 바꾸는 그런 식의 것이죠. 그렇지만 뭐나 개인적인 정보를 침해하지 말라, 뭐 개인 생활을 침해하지 말라, 이런 사람들은 리베리테리안이라고 그래요. 그 미국의 경우는 리베리테리안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당 지지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공화당 지지자가 많다는 거죠. 그냥 성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중시하는 건 사실은 세계화에 반대돼서 문화적인 개별성을 국가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파란 것으로 제가 이제 표시한 그 항목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그 굉장히 그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뭐 카드 사용에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카드도 이제는 뭐 카드 사용보다 더 심각한 것이 크립토 커런시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완전히 화폐를 없애고 그냥 모든 국가에 그런 화폐를 단일화하자, 뭐 이런 거를 추진한다든지, 그러니까 문화적인 개별성을 없애는 걸 말해요. 저는 이걸 보면은 마치 그 단일 통제와 중앙 집권적으로 통제하는 것인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뭐라 그러나요? 그 후유증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그 중앙 집권식의 뭐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문제는 이 개인의 개별성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유럽식 사민주의, 좀더 느슨한 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사회적인 공익도 좀 하고 또 개별성도 인정하는 그런 체제를 저는 지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그 세계 통제와 세계화, 획일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두려움의 세계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걱정하는데, 하나의 예로 오늘자 뉴스예요, 이거는. 근데 제가 우연히 찾아낸 건데, IBM이라는 대대적인 그 회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나치 시대의 그 펀치카드 있죠? 사람이 들어갈 때뭐 펀치하고 들어가는 그런 거. 그 펀치카드를 컴퓨터화하는 작업을 한 그런 회사라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 오늘자 뉴스에서는 어쨌든 그요 작은 걸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크 오브 더 비스트라는 거는 그 짐승의 표를 제공하고 뭐 그런다는 기사화가 났어요. 근데 그 이유는 크립토 커런시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폐의하는 것을 하나로 단일화한다는 거죠. 일종의 글로벌화하는 거죠. 그랬다는 그런 얘기를 기사화한 게 있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보면 좀 섬찟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5G 와이파이가 지금 막 한국에서도 뭐 가동 시작하고 그랬는데요. 이태리에서 이게 먼저 시작이 됐나 봐요. 근데 로마의 하늘에 이렇게 5G를 와이파이를 가동을 딱 했더니 새들이 완전히 그 일렉트로 매그네틱 필드 때문에 자석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에너지. 아무튼 전자식의 그 에너지 때문에 새들이 이렇게 놀라가지고 하늘로 뭐 동시에 날아올라가고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자식에 굉장히 가까워하고 있는데 이런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그것을 이제 걱정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제가 이제 요 전 동영상에서 제리 브라운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제리 브라운의 아버지는 팻 브라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이리시 캐톨릭 그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리 브라운의 아버지죠. 그래서 캐톨릭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리 브라운이. 그랬는데 이제 엄마는 독일의 그 프로테스탄트 쪽에서 온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아버지 쪽이 더 그 직계니까 어쨌든 그 아이리시 캐톨릭 가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제리 브라운은 그 제수잇 그런 계통의 그런 학교를 다닌 적이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그랬냐면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게 있어요. 캐톨릭 그 목사가 아니죠. 캐톨릭 신부가 되려고 인텐드 하려고 그런 적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제수잇의 영향 하에서 그랬답니다. 그 제가 우연히 찾아낸 거긴 하지만 이 앞서 동영상에서 말한 그 제리 브라운 미민주당의 그 정책의 기틀을 쌓은 이 사람 이 사람의 정신 속에 뭐가 있을까? 물론 이 사람은 뭐 나중에 예일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뭐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치인으로 입문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미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과정을 밟죠. 그런데 말이죠. 트럼프가 왜 지금 중국과 그렇게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냐면요. 사실은 트럼프는 꽤 오래전부터 그 미국이 왜 중국과 불공정 무역을 이렇게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찼다고 그래요.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꽤 오래된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지금 안보상 우려 대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트럼프의 말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그 정보기관이라는 MI6라고 그러네요. 그런 기관의 국장도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국가 안보의 근본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5G 기술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든 게 공개될 수 있어서 다른 나라의 자신의 개인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요. 폴란드에서도 화웨이 간부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고 그럽니다. 뭐 그런 기사를 제가 보면서요. 이것이 사실은 그 소로스도 다보스 회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하면서 그 AI라는 기술
즉 중국이 지금 추진하는 AI라는 기술은 물론 뭐 다른 나라도 다 이걸 추진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기술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밀고 나가니까 왜냐하면 개개인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겠어요. 얼굴 하나를 막 사진으로 찍어대는 될 수 있다는 거가 사실은 서구 사회에서는 그나마 기술적으로 그것을 걱정하면서 우려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기 때문에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지만 중국 같은 나라에는 굉장히 획일성을 갖기가 쉬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보스 회담 올해 그 1월 달인가요? 그때 열렸을 때 그것을 소로스조차도 걱정을 했다는 거죠. 그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소로스 그러면 세계 통제화를 하고 있다.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뉴욕 저택을 누가 그냥 뭐 폭탄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갖고 뭐 터뜨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크게 그게 기사화되지는 않았나 본데 아무튼 그런 사건이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미국에서 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의아해할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실업률을 줄이고 그 블루칼라 중산층화 또 이런 경제적인 성공뿐 아니라 그 리베리테리안 개개인의 그 사유 개인적인 그 공간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트럼프를 많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요.